XSFM입니다. IDWK. 과실의 그 유승균 PD입니다. 중도와 진보의 의제를 가지고 와서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듯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수의 패턴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의 보수 야당은 그마저도 하지 않던 한나라당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지세가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21년 6월 둘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그 지지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17회 금요일 순서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제 하던 이야기를 이어보죠. 이게 두 주째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해서 좀 머쓱한데 어, 이번에 얘기하고 한동안 얘기 안 하려고요. 그것은 아기 싫다는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 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회 대한민국이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 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야왕테이. 오. 야왕나이트. 어?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야왕나이트. 평산 내 있죠?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르꾸르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르꾸라. 에디터 나와 겠습니다네 기력이 떨어질 때 달콤함이 필요할 때 꾸르꾸르. 정통 프렌치식 마카롱과 포르투칼식, 그니까 포르투칼이죠. 볼투칼이라고 <laughs> 써 있어요. 포르투칼. 네.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로 달콤한 선물로 인기입니다. 네. 홍콩식 에그타르트랑은 다른가 보더라고요. 어, 그런 후기가 있어서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후기 하나 보죠. 꾸루꾸루 마카롱 먹은 후로 다른 마카롱은 못 먹게 된 사람입니다. 이건 오바지만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카롱을 구매하면서 에그타르트도 같이 주문했어요. 음. 역시 흰자는 노른자랑 같이 먹어야죠. 아, 그렇죠. 네. 몰랐는데 아 에그타르트를 하신 이유가 노른자가 남아서 그랬나? 그러니까 에그 어그아 아, 그렇구나라고 <laughs>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왜 우유 회사 같은 데서 보충제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laughs> 아 네. 몰랐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에그타르트는 영국식이었네요. 그렇다고요. 거치 쿠키 같은 것 말이에요. 이 영국식 타르트가 좀 숨막혀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꾸르꾸루 타르트는 겉이 페스츄리라서 하나도 숨막히지 않아요. 설명서에 써있는 대로 프라이팬에 살짝 데우니 겉은 갓 구운 것처럼 따뜻하면서 속은 시원한 온도로 크리미하게 입안에 퍼집니다. 좋군요. 아 이... 기가 막히게 구우면 이렇게 구울 수 있군요. 살짝 토치로 할까 그럼?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약간 시원하고 크리미하게. 맛은 말해 뭐합니까 진짜 백기그 자체. 로고에 있는 아기처럼 입틀막하게 됩니다 사장님 장수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후기 에, 광고업자로서 저희도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주셔, 주시는 후기 쓰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맛은 되는 모양입니다 네이 어, 굽는 노하우를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렸네요 액세서몰에서 구매하시고 이렇게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은 음.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 수고했어요 빠염 시사씨단거잘안 먹죠 단 거를 그 항상 단 것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가끔 보면 나도 모르게 샀는데 <laughs> 파리바게트를 내가 가서 샀는데 참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나 뵙기 전에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음. 이 술도 안 먹고 네. 자극적인 음식도 안 먹고 아니 자극적인 음식을 먹죠왜안 먹어요? 근데 저 매운 것도 잘안 드시잖아. 그건 이제 원래 이제 좋아하진 않고 체질적으로 예. 예. 좀 매운 걸잘못 먹고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자주 먹는 게 음. KFC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배달시켜 먹는데, 아, 네. 이게 빨리 뭐 먹고 싶은데, 음. 우리 또 제가 사는 동네가 음. 모든 게다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거긴 모든 게다 있죠. 예, 네, 맥도날드도 있고, 음. 버거킹도 있고, 음. KFC도 있고, 여러 가지 아들고다 있는데, 오징어 불고기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laughs>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거. 네. 그리고 무슨 뭐, 맘스더치뭐 등등등 쭉 있는데, 음. 아무튼 KFC가 제일 시키면 빨리 오는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보통 햄버거보다 음. 그게 어쨌든 닭고기로 돼 있으니까 네. 닭고기로 돼 있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laughs> 좀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맥도날드의 그 상하이 머시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맛이 없더라고요 그게 음.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KFC로 먹자 네. 그래서 징거 버거를 시킵니다 음. 징거 버거를 시킬 때 이제 콜라를 커피로 바꾸고 감자를 비스킷 그렇게 갈것 같지만 에그 타르트로 바꾸고 아 진짜요? 그리고, 왠지, 음. 예. 블랙라벨 치킨 하나 넣고. 아, 그죠 <laughs> 비슷하구나.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끼를 먹고. 네. 예. 엄청나죠, 그러면. 다음번에 네. 제대로 만든 에그타르트를 한번대 접해드리죠. KFC 에그타르트도 뭐,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데. 비교도 안 됩니다. 꾸루꾸르니까 이름이, 그죠? 네. 먹으면 꾸루꾸루가 되겠지, 나도. 좋습니다. 예. 음... 배가 꾸루꾸루 하나?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어제 능력주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시사아저씨와 제가 나누다가 마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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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전당대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 뭐, 되든지 말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 네. 능력주의가 뭐냐. <laughs> 네. 능력주의가 뭐길래 이러냐. 예. 이걸로 이제 생각이 가는 겁니다. 음 응. 그럼 이제 생각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건데 그리고 능력주의가 어디서 온 거길래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야. 음. 네. 그걸 이제 약간 여러분에게 약간의 이제 교양을 좀 드려야 되죠. 근데 교양 시간이에요. 네. 워낙 이제 요즘에 능력주의 말이 유행을 해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그래요? 이게 영국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음. 어, 60년대 70년대. 네. 네. 영국 사람인데 네, 이름 마이클입니다. 음. 성이 영이고. 네. 어. 젊은 사람이에요. <laughs> 영시 집안이에요. 네. 이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음. 제목 능력주의예요. 아 그래요? 음. 메리토크래스예요. 이 메리토크래스라는 말이 이 소설에서 왔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음. 이 소설이 말하자면은 무슨 소설이냐? 일종의 뭐 어, 디스토피아 소설 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사회의 통합적 조직 원리가 뭘까를 음. 생각해본 결과. 이러한, 이러한, 이, 아, 이, 어제 말씀드린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정을 할수 있는, 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사회의 어떤 주된 어떤 운영 원리일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능력주의의 발응이라는 책을 썼네요, 마이클 영이. 네, 그러한, 이제, 어, 어, 문제가 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영국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아,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네. 음, 그, 냉소사회 같은 네. 책이네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진지한 분석가 이런 걸로 썼어야 되는데 소설을 쓴 거예요 이거 소설로. 1958년에. 네, 음. 소설로 써. 58년도 에쓴 거예요? 네, 58년에 네. 처음 출간됐다고 하네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체 역사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58년도부터 음. 그러니까 58년 전까지는 이제 영국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이제 음. 아, 설정 설정을 거기 넣고. 네. 나머지 58년부터는 이제 실제 역사가 아닌 역사를. 아, 그렇군요. 대체 네.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개의 파트 이루어진 책이에요. 앞장은 엘리트의 발응이고요. 네. 뒷장은 낮은 계급의 몰락이에요. 네. 네. 이 둘은 두 개, 쌍이죠. 네. 그두 개만 들어도 딱 무슨 스토리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킨 네. 사람들은 타나의 새로운 특권계급인 엘리트화 되는 것이고 음. 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인생 망했다 뭐 그런 얘기겠지 그게. 그러네요. 예 네. 음.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이 마이클 영이 이렇게 정식화하긴 했지만 어, 이러한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어떤 생각 자체는 사실은 근대하고 같이 온 거예요 사실. 그죠. 지금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네. 예전에 신분제가 해체되던 시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대안이고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100년 전 200년 전에는요. 음. 음. 이 능력주의라는 게 근대와 같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전까지의 사회의 운영 원리, 사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어떤 논리는 귀족주의였습니다. 네. 그뭐 영어로는 아리스토크레시예요 지금도 어, 뭔가 처음부터 금수저다. 네. 이러면은 영미어권에서는 아리스토크레시라고 부르죠. 계급이 높은 사람, 네. 신분이 좋은 사람. 네. 음. 킹스맨에 보면은 아 그렇죠. 네, 그 안경 쓴 사람 누구지? 이름이 콜린 퍼스. 콜린 퍼스가. 네. 그러니까 콜린 퍼스는 킹스맨들이 음. 너무 귀족들끼리만 음. 이게 스파이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아,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게 돼서 그렇죠. 평민들 평민에 해당하는 놈도. 음. 능력이 좋으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옛날엔 그게 능력주의였다. 예, 네, 이 주장을 하잖아요. 콜린퍼스가. 응. 콜림퍼스가.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장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귀족끼리 하는 건데 응. 이렇게 반박하고 이러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어 콜린퍼스가 그 얘기를 해요. 왜어아리소크렛시 응. 턱이 약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응. 그게 일종의 이제 동종교배에 의한 어떤 그 약화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음. 응.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콜린퍼스는 사실 이 귀족주의가 더 이상 체제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음. 이 체제가 뭔가 유지 불가능해지는 그 상황을 우려해서 그러한 대안으로서 선택한 게 능력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귀족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어 없던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리서크레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리스토라는 게 음. 라틴어로 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이제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귀족주의라고 할때 귀족이 그러면 사회를 지배하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 음. 보면은 특권 계급이 그렇게 사회를 지배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 과거에는 이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결국 잘난 사람이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고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잘난 그렇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음.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귀족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철학으로 말하면 철인인데, 네. 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네. 라고 생각하면, 나라의 역사마다 다 귀족을 등용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귀족은 어떻게 귀족이 되었느냐? 옛날에 유능하던 사람의 자손. 네. 이잖아요. 네. 음. 그리고 그러한 유능함을 갖추기 위해서, 어, 확보하게 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리고 지적인 자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사회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누구나 새롭게 귀족이 되든 능력주의를 어떻게 집어넣을 만큼 온 사회에다 돈을 뿌릴 수가 없었어요. 응. 교육 인프라를 만들 수도 없었고, 교육 인프라를 다 만들면 손은 누가 지키냐? 그저뭐 그렇죠. 그런 게없 없었고. 응. 그리고 나라라는 게 나라라는 거를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이제 귀족들을 위주로 한 어떤 생각인 것이지. 귀족에 네. 속하지 않는 수많은 평민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급할 때나 이제 중요한 요인인 것이고, 평소에 그렇죠. 통치 대상으로서는 음. 그다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세금만 내고. 세금도 사실은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음. 형성되고 나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니까.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귀족 위주의 이제 어떤 통치 구조만이 가능했던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귀족주의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냐면 귀족들은 음. 한번 뭐 개국공신이야 뭘 잘했어 왕이 자기를 줘. 네. 영감이 됐어, 대감님이 됐어. 그러면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대물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이게.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지금처럼 뭐 공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 음. 대중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 다 집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가르치는데 그럼 집에 누가 가르쳐주냐면 윤활한 교사가 필요해요. 네, 아빠가 가르쳐주든지 음. 아니면 은그 집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와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음. 이 교사 사실은 교육을 대물리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교대를 나왔겠어요? 뭐 가정 교사가 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 지식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대물림하는 형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보증하는 이 보증서가, 음. 지금은 시험성적이지만, 음. 이때는 귀족감은 출신이냐인 거예요.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족감은 네. 그러니까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지는 것은, 어, 합당해. 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귀족주의였던 거죠. 음. 근데 귀족주의의 시대가 이제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 이제 좀, 어 물러가지 않습니까? 응. 시민 계급이 등장하고 나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의 발전과 이런 정치 의식의 확장 그리고 계몽주의의 어떤 아, 그러한 영향 때문에 자본이 분산되고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나는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응. 나도 이제는 충분히 잘난 것 같아. 왜냐면 이런뭐 우리 저 대항해시대 음. 네, 대항해시대에 배 타고 무역하고 뭐 이러면서 음. 돈도 많이 벌었고 네. 이번 돈으로 나도 책 많이 샀고 그렇죠. 책 많이 읽었어 나도 똑같이 배를 구해 가지고 출항을 했는데 네. 저 귀족네 3세4세 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왔어 예예예 네. 네. 네, 그리고 귀족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너배 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너뭐돈 벌어봤어 음. 어너돈 굴리는 것좀 알아 무역 해봤어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민 계급이 하고 있는 일들 음. 무역이라든지 상공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회의 경제의 중심이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권력은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어떤 그림이 형성이 되잖아요 음. 그런 자연스럽게 시민 계급이 우리가 귀족 출신은 아니긴 하지만 음. 뭔가 통치권에 개입해야 되고 통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아~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분제를 타파하는 도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능력주의라는 말은 없었지만 음. 그러한 이 체계화된 개념은 없었지만 음. 유사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민 계급이.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꼭 귀족 출신이 아니더라도 음. 어떠한 어떠한 요건을 가졌으면 음. 통치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근대와 함께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능력주의의 발응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귀족주의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귀족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나타날 때는 그래서 귀족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반대할 때는 음. 그걸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 하나의 일관된 요인만 있지 않아요. 다양한 논리들이 모여 가지고 걔를 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예를 들면 유승균을 지지를 하자. 응. 그러면, 응. 유승균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지의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지지의 논리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를 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응. 유승균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응. 랩도 잘하고, 응. 영어도 잘한다. 근데, 이런 사람을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영어 그렇게 못 하던데 그럼 응. 그걸 또 방어해야 되고 응.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성공한 것 같지 않던데 그쵸.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아 내가 볼 때는 힙합이 아닌 것 같고 응. 베이시스트 로버트 트루즐로 같은데 뭐 이렇게 응. 얘기하기도 하고 응. 로버트 트루즐로 같다는 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내가 스스로 네 메탈리카에 <laughs> 없는데요 예. 네. 메탈리카의 로버트 트로즐로 메탈리카의 그 어떤 멤버와도 스스로를 비교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좋잖아요, 메탈리카. 메탈리카 좋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유승균을 반대한다. 음. 네? 유승균을 반대하자. 음. 그럼 하나의 논리가 필요 없어요. 삼조 와가지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 유승균 영어 못하던데, 맞아 음. 유승균 반대하자. 음. 또 다른 사람이왔고 유승균 힙합이 아니고. 베이시스트 같아. 배시스트 같아. 네, 맞아. 그럼 반대하자. <laughs> 그냥 다그 반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반대 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귀족주의의 반대로서의 어떤 능력주의라고 하면 음. 일관된 어떤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항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 특성. 그래서 일관성 가령, 없음. 네, 그래서 가령 이 비슷한 능력주의적인 어떤 서사라고는 하지만 음. 옛날에 미국에 보면은. 기업, 기업인의 어떤 유능함을 음. 평가하는 잣대가 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세대 기업가들이 음.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뭐 있잖아요. 카네기니뭐 록펠러니 뭐 이런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할 때는 음. 그때는 기업가 정신이 능력의 지표였습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떤 기업가를 평가할 때기업가 어, 정신을 평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보니까는 그릇이 커. 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스케일이 대단해. 네. 아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까지 해. 음. 어 저거 상당한 기업가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야. 음. 저런 사람이 사장 해야지. 그렇죠. 저런 사람이 회장님 해야지. 음. 이제 요즘도 이런 얘기하는 언론들 많이 있죠. <laughs> 전통적인. 기업, 예,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게다가 그게, 이게 미국 역사의 주축이다 보니까 이 창업주들이 예이 예, 사람들을 신격화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제일, 제일 중요한 가치로 어떤 오토바이 오그래피 이제 저저 저 뭐냐. 그 책들, 이 사람들에 대해 서쓴 책들에 남아있죠. 그게, 그 당시의 트렌드가. 네. 이 사람들은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가 정신을 뭐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반대에논리 거죠. 그래서, 기업가가 자기가 사장이 되고, 자기가 그러한, 이제, 아, 자본가로서의 권력을, 사회적으로도 무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휘둘러야 되는 어떤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그 얘기를 할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마음은 좋아 이게 막이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음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기준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나는 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고안한 개념이 기업가 정신이었던 거고 그죠. 사실은 내가 헨리 포드를 너무 빨고 싶어.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디트로이트를 음.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미국의 현대 공업의 막 선구자, 네. 난 너무 좋아. 네. 빨게 없어. 음. 그럼 막그 전기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을 타고 열심히 갔는데 음.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임종을 못 지켰다. 아 그랬대요? 네. 오. 그래서 나중에 내연기관을 고민하게 됐다. 뭐 에디슨 음. 밑에서 일하면서 음. 그, 그런 그냥 거. 음. 뭐랄까요? 귀족이나 왕한테 갖다 붙이던 설화 음. 같은 거막 갖다 붙여요. 설화 왜 붙입니까? 네. 용비어 천가왜 써요? 정당성에 자신이 없으니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귀족은 귀족은 정당성이 분명해요. 내가 누구 아들이다가 있으면 되니까. <laughs> 네. 내가 어느 집안이다가 있으면 되니까. 음. 기업인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기업가 정신이 유행을 했는데 뭐가 생기냐면 그런데 대학이 생기고 어 대학에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그 이후에는 그 경영학이 일반화되면서 음.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던 시대의 자본가들의 2세, 3세들이 음. 경영학을 전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기업가의 능력은 뭐가 되냐면 이러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는 저 사람이 사장님으로 행세하고 사회적 권력을 가져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뭐냐. 저 음. 사람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고. 어떤 학교에서 배웠고. 그렇죠. 왕님에서 배웠고. 했고. 어, 어. 어, 그리고 그. 어, 높은 어쨌든 그 학식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음. 경영에 대한 학식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를 잘 운영할 것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졸업장을 어서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일하게 귀족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어떤 사연들을 꺼내는 건데 사실은 일종의 변화를 하고 비일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새시대에새 귀족을 만들어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이러한, 어, 미국의 이제 기업인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랄까, 이런 사례를 일반화하면은 어떤 음. 얘기가 되냐. 음. 어, 결국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기에하면 귀걸이고 코에하면코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능력을 앞서서 능력주의의 핵심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음. 증명이라는 거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적어내는 게 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러 그것이, 그것을 전제라고 한다면, 결국 능력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권한은, 문제를 내는 놈한테 있는 거예요. 출제자. 예. 네. 근데 문제를 내는 놈이, 내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응. 내가 숨을, 숨을 잘 쉬어요. 응. 호흡, 호흡을 잘해요, 내가. 요즘에도 숨 엄청 쉬잖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호흡력,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측정하면, 이게 내 능력이 되는 거죠. <laughs> 네. 근데, 누구도 그걸 측정하진 않잖아요. 음.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왜냐하면 체제가 체필요를 하지 않거든요. 음. 나의 호흡력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게으름이라는 그게? 상대적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게으름이란 단어는 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집에 어. 이데올로기가 정해준 어떤 분야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건 나쁜 의미죠. 네. 예. 그 다른 건 되게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자, 그건 자격이 없는 거지. 호흡일 수도 있고 덕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도. 네. 게으름도 예를 들면 진짜 그게 체제에 피, 필요하다. 게으름이 필요하다. 음.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뭔데요? 휴식력. <laughs>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휴식력이 월등한 사람한테 자격을 음.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네. 즉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준은 그때그때 그때 바뀐다. 그때그때 그때 바뀌고 근데 그때그때 그때 바뀌는 것에 그런 기준은 뭐냐? 지배이도일로기가 뭐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자본주의에 해당 단계의 자본주의에 맞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게 능력이죠. 이준석은 엑셀 배우라고 출제했어요 지금. <laughs> 엑셀을 요구하는. 네. 음. 네, 사실은 그래서 엑셀 뭐 엑셀 뭐 필요 있습니까 엑셀이? 아니 스프레드시트는 좋은데 스프레드시트를 내가 왜 배워야 하는가? 네. 예, 나는.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합디다. 엑셀이. 네, 세금 신고하려고 필요하냐. 네. 내가, 저, 저, 사업하려고 필요하냐. 네. 아니면 내가 능력주의의 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냐. 네. 그 마지막의 경우에는 집에 이데올로기가 내가, 출제한 겁니다, 그걸. 내가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엑셀로, 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예? 네? 아무튼, 예. 네. 그래가지고, 예. 응. 네. 결국 이제 지금의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을 한 어떤 형태의 능력주의인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문화적 코드로서의 자유주의하고 정치적 원리로서의 대의민주의하고 근대를 함께 떠받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근런데 바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러면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죠? 첫 번째는 능력주의에서 일단 자격,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렇죠. 자격을 획득하는 게. 어쨌든 내가 이 체제에서 주류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능력주의에 어떤 그 원래 의미, 원래 규정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능력을 갖추면 뭐이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주류가 되는 길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태도는 유지하는데 우리 중 대다수가 영혼까지 갈아 넣어요. 무슨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같아 보이는 것에 다 호응해요. 네. 공부만 하느냐? 아니요, 말투도 바꾸고요. 그렇죠. 옷도 갈아입고요. 네. 머리도 새로 깎고요. 구두도 새로 고르고요. 네, 그렇죠. 뭘뭘 네. 뭘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SNS부터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의 연락처도 받아내서 자주 연락하고요. 모든 건 능력주의의 수로를 맞추고자 하는 호응의 일부입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요. 음. 유튜브 동영상만 만들면 되냐? <laughs>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요. 썸네일 중요하죠. 예, 네, 그걸 또 제목을 잘 달아야 되고요. 그럼요. 아, 피곤해. 네.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시험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권력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네. 그럼 권력 어디에 있지? 어? 출제자!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나 출제자도 해볼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에 어떠한 이제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면, 음. 하면 시험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주의를 100% 내면화하고 능력주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할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이 배제당하는 것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 배제되면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배제된 사람들이. 음. 그리고 그 문제가 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문제를 출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음. 반면 그 문제를 알아맞힌 사람들, 음. 즉 자격을 증명한 사람들은 그렇죠. 예, 이 문제가 맞으니까는 얘기 안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그, 그 타율 1위는 따라가지. 지금 타율 1위는 지금의 스트라이크존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스트라이크존이 바뀐 이후에 내가 타율이 뚝 떨어졌어. 음. 그럼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태도는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음. 그렇죠. 만약에 음. 전자가와 후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사, 사회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 합격했으면 최제의 음. 수호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원 원본 그대로 우리가 내면화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이 사회에 모든 예를 들면 직책 음. 모든 것들을 다 시험으로 해야죠.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네. 시험 봐가지고 1등한이 취업도 예? 시험을 다 똑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처럼 음. 음. 1등부터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일자리가 음. 한천 개다. 음. 천개 아니죠, 당연히. 네. 근데 천 개라고 쳤을 때, 음. 천 개다. 그럼 1등부터 천등한 사람까지 일자리 주고. 뚝 잘라요. 네, 나머지는 이제 실업상태다. 그리고 음. 제일 좋은 일자리가 1, 1, 1위부터 천이, 천 등까지 있어가지고, 음. 그 성적대로 성 1등 한 사람은 좋은 일자리. 음. 천등한 사람은 별별 별 없는 일자리. 음. 이런 걸 가지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용, 용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저 같은 좌빨들이 음. 능력주의적 그러한 평가체제가 문제니까 음. 그걸 박살내고 뒤집자라고 얘기하면 그러자고 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이 능력주의 체제에서 내가 승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20년이나 30년째 태어나서 살았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쌓아올린 게 네. 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고치자고 얘기를 하지. 시험을 보지 말자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능력주의적 이제 질서에서 표현되는 사람들의 불만의 양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어떤 체계에서는 아이 시험 문제 맞는 문제고 내가 알아맞혔으니까는 이것은 좋다. 음. 이것을 보편화 정당화해요. 네. 이게 맞는 체제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아이 시험 문제 잘못됐다 이거 완전 부당하다 음. 이 시험 문제 낸 사람 누구냐 음. 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뒤에서 뒷돈 받았나보다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불거진 모든 종류의 이런 불만들이 뭐냐면 자산 시장에 대한 불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얘기한 코인 포함해서 음. 주식, 부동산.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초반이나 21세기 초반이나 동일하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라고 하는 거를 뭐가 불만인가를 잘 보면 결국 코인이 돈을 벌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코인이 코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코인 코인이 이게 <웃음> 지금 <웃음> 코인 시장이 이게? 근데 자기가 돈을 벌면 거 괜찮은 체제고 음.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되면은 네. 이거 아주 이런 체제를 만든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운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도 체제가 마음에 들어요.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네. 자, 이게 코인만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 우리 뭐, 기업 시험 보고 이러는 거다 운이잖아요. 응. 붙으면, 얼마까지가 실력이에요. 손들 그렇게 생각해요. 응. XSFM입니다. <laughs> 음, 맛있는데? <laughs> 바다 술 그리고 바보성의 어. 술안주.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코튼 울트라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테이 에? 뭐요? 야왕나이 효소 반응 공정 ECS 공법 에? 그게 무슨? 야왕 테이트, 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음. 예를 들면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만들 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불만들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것에 대한 뭐 명분이나 그 명분의 정당성이나 그러한 어떤 제도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이 정권이 어 제대로 이제 좀 섬세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음.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해서 이제 올바르게 고치면 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를 이렇게 보잖아요 비정규직들이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음. 자격을 획득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불공정하자. 불공정, 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본인이 일자리, 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인이 비정규직인 상태에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 클럽 안에 들어갔을 때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어떤 우산 안에 지내게 됐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적어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합격하지 못했으면 적극적인 반대자가 됩니다. 네. 그건 아주 높은 확률이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가 점점 어떻게 꼬여가냐면, 음. 어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체제에 이제 침묵하지만, 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제는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음. 그 잘못된 이유를 뭐에서찾냐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부당하게, 음. 부당하게 어떠한 이제 파일을 가져간 것이고, 음. 나는 부당하게 내 실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파일을 이제 박탈당한 것이다. 내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음.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응.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능력주의 기준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설명하는 어떤 재료로 쓰이게 되고, 네. 이것이 어떤 기만적인 어떤, 어,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하기 화 위해서 상대는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갔다. 라는 주장을 서로에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이런 능력주의를 둘러싼 어떤 불만의 표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응. 요즘에 이제 제일 이게 정관하게 드러나는 게뭐 핏박 서사입니다. 핏박. 피빡. 핏박 서사.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돌풍의 배경은 세대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들 하죠. 나이가 그냥 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든 대표가 되면은 그 젊은이들에게 뭔가 좋게 되는 것인가? 음. 그런 의문도 있지만 일단 이 이준석 돌풍의 배경은 세대라는 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이 지금의 체제가 뭔가 젊은 세대로 홀대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핍박하고 있다. 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젊은 세대는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소사였는데. 예. 네. 옮겨왔어요. 네. 그리고, 그러, 그러면 젊은 세대는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뭔가? 어려, 근데 어려운 게 분명히 있죠. 네. 취업도 안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음. 예, 그 다음에 뭐, 이른바 지옥고라고 얘기하는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음.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는데, 옥탑방이라든지, 반지하든지, 고시원이든지, 이런데 살면서, 음. 나는 좀 어떻게 좋은 직장 가질 수 없을까, 이 생각해야 되고, 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음. 근데, 이런 고단하고 힘든 것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음. 이라고 따졌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체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체제를 우리한테 강요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체제를 청년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자본이 더, 이제, 에, 에, 생산성을 높이고, 예, 인건비 중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윤을 크게 만들고 이런 체제가 유지돼 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서사를 세대적으로 이제 요즘에 푸는 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386들이 자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고 이런 걸 독점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386 바로 밑의 세대들인데 386의 원래는 386의 자식 세대에게 이거를 어 직접 이제 다른 수단으로 세습하고 있는 것이 어 문제이다라고 얘기한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쭉 해왔죠 네. 그것이 가짜 뉴스이든 아니든 네. 실제로 뿌리고 싶었던 서사는 시사일 씨가 지적한 바로 그 정신이죠 네. 네. 민주화 유공자한테 네. 특례 준대 네. 이런 거짓말하는 이유 요즘에 더 이상 세습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386들이 다 쥐고 있고 음. 그것으로 젊은 세대가 뭔가 이득을 취할 길을 다 막고 있다. 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386이라고 다 똑같냐고요? 그,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386인 분들 이 있을걸요? 그리고 세대적으로 일반론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이들이 규정하는 이 386은. 어~ 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랑 대구 수성구에 몰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음. 이걸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음. 그걸 부르는 단어가 386이었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종류의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어떤 종류의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해야 이준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이 세대가 어, 다 독점하고 있다, 3팔6 세대가. 음. 그 얘기를 근데 왜 하느냐. 결국은 젊은 세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서사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음.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 나름이겠죠, 근데. 음. 젊은 세대도 금수저들은 코인 투자로 손해봐도 상관없는, 아, 그러한 사람들은 뭐, 코인 투자도 열심히 하고 주식도 열심히 할 것이고. 음. 예, 주식은 이제 다들 이제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애들도 합니다. 예, 네. <laughs>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튼 그러한 것이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음. 이준석 돌풍의 하나의 배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러한 핍박을 뚫고 정당하게 대접받는 것을 지금 실력으로 쟁취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은 멋있다 이 서사의 완성 네, 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바른정당 당시부터 바른정당계의 정치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흐름이에요 제 기억에 의하면 기성세대가 이런 류의 압력을 넣고 있는데, 우리만은 너희의 불만을 제대로 표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제, 물론 저는, 그 여의도 레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아, 네. 여의도 레카. <laughs> 그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음. 아, 그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즘에 윤석열 현상 이런 것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럴까요? 네. 뭐냐면, 윤석열 씨가 음. 애초에 왜 인기가 생겼냐. 음. 라는 거에 대해서 따져 보면 이게 박근혜 때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아하. 예, 네, 거기서 시작했어요. 박근혜로부터 음.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어, 어떤 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음. 그러한 정당성을 부당하게 음. 에,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네. 예, 그리고 정치 권력이 그것을 탄압한다라는 음. 서사가 전도되는 겁니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탄압 당했다라는 음. 말이 어느새 판합당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로 전도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는 꽤 자주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권력 권력에 견제하고 권력을 괴롭힌 걸볼때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뉴스라는 게 그런 점에서 우습잖아요. 우리가 천리 밖에 있는 인연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응. 소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미디어 장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은 검찰총장도 막 탄압하고 그랬어요. 최동욱의 이미지 때문에 윤석열이 득을 본 것도 있어요. 야, 막코내자 까고 막 이래가지고 망신 주고 음. 수사도 못 하게 했는데 윤석열이라고 그만큼 당하지 않았겠어? 라는 전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정권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승승장구하는구만 음. 검찰총장 되는구만 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장관 수사 이후에 탄압을 또 당하니까 음. 아 역시 권력을 수사하는데 아픈 데를 찌르니까 또 탄압을 또 당하는구만 음. 이렇게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충의의 장관 시절에 징계를 막 하고 이럴 때. 음. 이게 어쨌든 이거를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 법으로 가져가서 이걸 뒤집지 않습니까? 응. 음.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음. 아 역시 실력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정치권력이 부당한 이유로 저 사람 저 사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탄압하였는데. 핍박 서사의 완성. 예. 네, 이 사람이 그것을 뒤집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였다. 응. 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 대한 열광의 정점이 여기서 형성됐다고 생각이 되고. 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음. 근데 요즘에 사실 이렇게 윤석열 씨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 보면은 뚜껑 열었더니 내용이 없거든요. <laughs> 제일 재밌는 게 일부 언론인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해요. 물론 그거 이건 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앞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말할 때다. 음. 근데 실제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훨씬 이걸 세게 말해요. 왜? 음. 이 사람 입벌림면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이죠. <laughs> 근데 저는. 아, 왜 그런 질문 하십니까 <laughs> 네. 제가 대도형자 그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근데 저는 네. 정치란 음. 조금은 이제 신성한 어떤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걸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고 싶어서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음. 그만두는 선택을 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설명을 준비 중인 것 같죠? 왜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치를 음. 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야 것인지 심지어 대통령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 음.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성실한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느 당을 들어가든 경선 때 하면 되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건. 다만 시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까지 뜸을 들이기엔 너무 많은 민심을 이미 벌어놨잖아요. 번 것에 대한 어떤 페이가 필요하잖아요. 페이백이.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하실 때는 뭔가 설명을 해줘야지 음. 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면 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으면서 음. 이렇게 맨날 연기나 피우고 예? 뭐 식당 갔다 그러고 뭐 뭐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네. 식당은 왜 갑니까? 네, 아, 뭐 배는 한, 고프죠. 좋은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아무튼 뭐뭐 뭐, 어. 저는 반대로 정치를 우습게 본다기보단 정치를 너무 아직 많이 두려워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첫 번째 무대 에 오르기 전이 제일 어지럽거든요. 음, 그 상황일 것 같아요. 힙합의 저는. 경험인가요? 그냥 그저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을 해본 음, 입장에서는. 음.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세상에서. 음. 첫 불주사보다 무섭습니다. 저는 윤석열 캠프 전체가 이러한 어떤 일정한 공포에 휘감겨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네. 네. 이게 그러한 핍박서사에 의해서 어떤 사람 인기를 얻고 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 여기까지는 네. 이러한 핍박서사로 유지 가능한데 음. 그 외에 실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됐다든지 음. 대통령이 됐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핍박받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뭔가 성취를 한 거잖아요.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년도에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도널드 트럼프를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줬습니다. 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사람들이 다른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고, 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뭐, 아, 어, 이러한 핍박 서사로만 정점에 선 사람의 경우에는, 음. 거기서 성과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는 더더욱 그러면, 어, 더더욱 이런 어떤 능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여론이 쉽게 뒤집힐 거예요. 더더욱 진보가 말하는 어떤 뭐, 대의 명분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은 냉소하고, 음. 오히려 정말 진정한 실력, 어떤 진정한 성과만 요구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쭉 능력주의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어, 그 능력주의라는 게 어떻게, 어떻게 기만적으로, 어떻게 허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음. 결론적으로는 제가 뭐, 예를 들면 능력주의 이데올로그에 같이 저항합시다, 대항합시다, 뭐 이런 말씀을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과 이런 사회는 어떤 나쁜 독에 의해서 독이 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어, 근대가, 근대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로를 따라온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렇다고 할 때는 뭘 의심해봐야 되냐면, 내가 뭔가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기득권이 대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의 룰을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서사와 이러한 서사의 전제 자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능력주의를 역사화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서사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대의 명분에 속지 않고 기득권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때려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맞서 싸우는 사람이야라는 아이덴티티는 평생 가지고 있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맞서 싸울 수는 있는데 그 싸움이라는 게. 어떤 불순한 기득권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 그리고 얘기예요. 어떤 불순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시험 문제를 바꾸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적. 네,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공정한 대접이라든지 자격을 인정받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어떤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요? 정상적인 세상이 있었는데 음. 누가 나타나서 음모에 빠뜨려가지고 <laughs> 그러한 음모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됐고 고통을 받게 돼서 음. 가령 이준석이라든지 네. 가령 윤석열이라든지 누구라도 좋은데 음. 그런 메시아적 존재가 실력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핍박받는 걸 돌파하는 음. 이런 메시아적 존재가 뭔가 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음. 그걸 통해서 내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음. 세상 오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어 고치고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뭐야? 정상적 세상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세상 어떻게 만들 거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건 뭐고 너한테 포기할 걸 요구해야 되는 건 뭐고? 이런 거를 서로 합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합의해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의 어떤 이준석 돌풍이 될지 이른바 무슨 돌풍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평가들 속에서 그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 거 없잖아요. 공직에 오래 계셨던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라도 어, 너무 중요한 일을 맡지 않고 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다. 한사람이라도더 어 이제 유리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좀 중요한 자리를 스킵해야 그 다음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어 글쎄 옳시다? 그건 그냥 당신 한 사람 좋은 자리 못 얻는 네. 거지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라고 되물으려다 말고 음. 모두가 저렇게 생각하면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허용된 것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않겠다. 어, 그리고 너무 대단한 걸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그렇게 꿈꾸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뭐 자기 자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포기한 결과가 그빈 자리를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이 채운다. 그건 곤란한 것이죠. 좋죠. 그렇죠. 좋은 좋은 체제, 좋은 정치 모두에게 이로운 뭔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그 책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요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 우리 모두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이준석 돌풍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럼요 이준석 돌풍 얘기할 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떠들었던 능력주의니까요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니까 아싸 능력들을 준수자 예. 네. 우리 모두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이 세상이 애초에 부당해요 예. 네. 그 작은 커뮤니티에서든 조그마한 업계 조그마한 사업체에서든 사람 사는 곳 어디를 가나 고전적인 신분제를 되돌리려는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귀천이 있고 밀려난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떠받들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지를 달아주면 완장을 달아주면 그것을 할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회를 늘 희구하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심이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반동이 있는 때도 있지만 길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것도 어, 일본에 나카노 고이치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진자운동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일본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진자운동이라고 하면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네. 네. 돌아온다. 참 한참, 한참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받고온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갔다가 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정치가.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진자의 축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 축을 진자 운동에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음. 그리고 이 진자 운동을 시키고 있어서, 좌, 시키기 위해서 좌에서 또는 우에서 이렇게 막 진자를 밀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 돌아오기도 하지만, 축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음. 이 축을 밀기 위한 대안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게 하는 것이냐? 네. 그것은 다음 주에. 진짜요? 다음 주인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음 번 언젠가에 네.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준성 얘기를 한것같지는 않고요.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국 뭐 그렇죠 뭐. 네. 네. 사 아저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이반가든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룩 온유 마카롱. Y존 바디오시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네가지 유산균 함유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진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가능한 여성청결제 오늘부터 와이존케어는 29데이즈 블라썸케어 포밍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오징어잎, 아기꼬리 포, 흔하지 않은 마른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13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월 이번 주에요. 네. 2008년 6월 8일. 오래된 얘기가 아니군요. 25세 남성이 일요일에 아키하바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구 살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키하바라란 그 도쿄에 있는 뭐 쇼핑 이런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 그래요? 전자상가요? 아니요. 전자상가로 유명했고. 아, 그렇군요. 예, 심지어는 왜그 전시 때는 소련과 미국의 스파이가 거기서 무전기 고치러 만났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네. 원래는 전자상가로 유명했고 지금은 음... 이제 오타쿠들의 성지. 저는 잘 모르니까 지도로 보는데 저처럼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지도를 보죠. 그럼 전국이 똑같아 보입니다. 지도에선 그렇죠. 네. <laughs> 일본인들이 지나가고 일본말이 써 있고 길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모를 글자 써 있고 네그전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동네죠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 곳에 있고요. 이런 강력 범죄가 일어났어요 네 당시 아키하바라는 차 없는 거리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왜 그 있잖아요 차도에 차량 통제하고 음. 사람들 막 걸어다니는 아뭐 주말에 뭐 이렇게 대학들 있는 데나 그런 데서 하는 그렇죠 네. 일본에선 음. 보행자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선 차 없는 거리라고 하죠. 음. 어 그런 이벤트 중이었는데 네. 범인인 가토 도모히로는 비정규직 트럭기사였습니다. 음. 네. 먼저 트럭으로 돌진을 해서 행인 음. 5명을 그대로 덮쳐버렸어요. 음.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우로 몰렸어요. 예. 경찰들도 왔고요. 그 몰린 사람들을 마구 칼로 공격을 했습니다. 칼로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다가 경찰이 권총을 겨누자 바로 칼을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1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군요. 경악할 만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언론은 먼저 가정 환경, 성장 과정 같은 걸 보도하고 음. 어린 시절의 아동 학대, 생활고 등 개인적인 부분을 부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이렇게? 하죠. 그러나 범인이 평소 천개가 넘는 글을 올렸고 범행 예고까지 한푸 채널이나 그외 다른 청년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거죠. 예. 네, 청년들이 프리터나 히키코모리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사회구조로 인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사회의 이야기를 해준 에피소드가 네티즌님이 처음으로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아카기 토모 히우로의 이야기죠. 정말이지 아무 희망도 없게 시스템이 만들어 놓아서 그런 삶을 살게 된,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한 사람들. 젊은이들을 죽게 놔두는 나라.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그 칼럼이 그 당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던 제 마음을 후벼팠었죠. 일본이 청년실업 때문에 펼쳤던 정책들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하... 했던 정책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전 세계에서 했던 정책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응. 뭐 취업지원, 고용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확대 이런 거 일본에서도 똑같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지금 일본의 청년실업은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음. 청년 실업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고 그래요? 네, 90%가 넘는 취업률을 달성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정책 때문은 아니고 아베노믹스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덕분이라는 해석이 많은데 뭐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니요 이런 건뭐뚝 자를 수 없죠. 네. 저 취업률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요. 네,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취업난은 해결이 된 것일까? 음. 아닙니다. 그때 그 세대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사람들.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일 때에 많은 것들이 막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장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 높은 확률로. 일본의 취업난이 심각했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프리터 히키코모리 문제가 우리나라에까지 보도가 많이 되었던. 어, 그럼요. 네. 그때 사회로 나왔던 세대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음. 이들이 이제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 일본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들이 거의 마흔이 다돼 가는 거죠. 음. 근데 쌓인 경력은 없고 음. 취업 문은 훨씬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은 왜 이제 취업을 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보통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결정이 나는데. 음. 그때 취업이 결정이 나는 친구들은 지금은 이제 90% 후반대로 취업이 되는데 어, 이미 10년 전에 취업을 못했던 친구들은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남의 이야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이 혹은 세대가 상실감을 공유한 뒤에 어떤 정치인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 어이고, 이거, 3년이나 됐어요, 벌써, 이게. 어제 같은 일. 그니까 말이에요. 참, 그, 팟캐스트니까 할수 있는 얘기인데, 참, 힘들고 지쳐있던 우리 선거 제작진들에게 한박 웃음을 선사한 <웃음> 아주 청량했던 순간이었죠. 2018년 6월 7일,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이, 원래 우리 방송에서도 금지어였어요. 네, 그니까 평상시에는 앞으로도 안 쓰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주인공이 이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명에 대한 비하가 들어가니까요. 네. 영원히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는 실언의 전당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음. 말씀드립니다. 이부망천의 날입니다. 네. <laughs> 이 YTN 방송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 어, 당시 현임이었던 음.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잘한다는 말을 하려다가 나온 말입니다. 네. 지선거 망친 것도 아니에요. <laughs> 실제로는 이 단어 때문에 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전멸했죠. 그렇죠. 네. 부천, 인천, 경기도. 경기도 서부 쪽이 거의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2년 뒤에 자기 선거도 망쳤죠. 그렇죠. 유정복 시장 재임 기간에 인천의 실업률, 가계부채 음. 등이 안 좋았다는 말을 이제 하자, 음. 이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말로, 음. 원래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음. 인천을 간다. 부천, 인천은 원래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이 안 좋은 게 유정복 시장 잘못은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네. 네. 어제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봤는데 음. 심지어 두번 말해요. <웃음> <웃음> 할복을 두번한 거죠, 이쯤 되면.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잘라 가지고 비난받는 거 음. 전체 문맥을 들으면은 음. 아, 그저께 욕할 거리는 아니네 싶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laughs> 보통은요. 네. 근데 이건 실체를 듣고 나면 더 나쁜 말이죠. 네. 네더 화가 나는 발언이죠. 음. 심지어 방송 중에도 진행자가 자제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너 이제 죽었다. <laughs> 네. 정확히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명예가 있으니까 자제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다가 <laughs> 그대로 저 하늘에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 은 끝났죠, 이제. 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선거에서도 이제 컷오프 당했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컷오프 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제가...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네, 당원들이 사에서 알아서 트한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렇죠. 어, 별인되어 사라졌죠. 네. <laughs> 당시에 분위기가 꽤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살벌했고요. 사실, 네. 그, <laughs> 뭐,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잠깐 허리티 풀고 누웠습니다, 소파에. 네. <laughs> 아이고, 이겼네, 이러면서. 네. 네.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뭐 집단소송을 추진했던 적도 있고. 이게 이제 지자체장들의 얼굴이 바뀐 것도 이, 이 발언의 결과이지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도와 인천의 시의회와 구의회의 구성이 네. 압도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도 조직을 복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풀뿌리 조직이 다 무너졌습니다. 네. 네. 수도권의 조직들이 무너졌으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밥그릇이 다 뺏겨졌거든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시의원, 구의원이 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때 제 부정확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부동산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음. 거기서 화들을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이 삶을 걸고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명분으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집어넣어요. 그걸 무너뜨리면, 얄짤없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지역 사람이 아닌, 이제, 보통의, 이제, 인터넷 민간인들. 이게 무슨 말이야? 지역 사람이 아닌 인터넷 민간인이. 인터넷 사람들. 네. 네. 신났죠? 예. 네, 잔치. 잔치도 잔치고, 이 발언이 막말이다, 아니면 사실이다, 논쟁이 있었어요. <laughs> <그쵸? 웃음> 정영진 부회장 가지고 사실이네, 막말이네, 이거 얘기하듯이. 네. 사람들은 아무거나 던져주면 토론을 합니다.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역을 비하려는 게 아니고, 음. 국회의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냐. 네 얼마나 서울 식민지인 거냐 음. 이거를 이제 지자 지적을 하는 거였죠. 그게 그나마 고민해볼 지점이죠. 네. 근데 그걸 고민했으면 정치인은 허구한 날 사과해야죠. 인천이나 경기 서부의 정치인은. 그렇죠. 예. 네. 그 서울이랑 싸우고. 그렇죠. 네. 이번엔 좀 싸우고 있죠. 인천이랑 서울은. 인천시가 지금 작심을 하고 열심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제발 쓰레기 좀 가져가라고. 음. 음. 제가 이걸 썼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부망천이라고. 음. 최근에는 이제 경제지에서 집값을 전하면서 아직도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그때 보였던 미래가 그게 문제였거든요. 이 말의 문제는 그한 판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네. 우리가 남이가 하고 비슷한 거예요.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영남이 본인의 큰 세력 때문에 느껴지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정치색이 고립돼 갔죠. 그건 우리가 남이가가 계속 입안을 맴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땡망땡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예. 그 거대한 장벽이 된 거죠. 어, 어쨌든 선거도 지나간 선거고 사람은 음. 별이 되어 사라졌지만 <laughs> 별의 시간이 왔어요. 그렇죠. 하늘에가 바뀌었어요. 네. 어, 이 말은 여전히 숙제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휴 참 현상이라는 단어 참 쓰기 싫은데 인정할 아니, 부분이 일은 지, 있으니까 직원 중에 현상이 있으면서 그분은 조물주라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됩니다. 그분은 선지자 조물주 이렇게 불리웁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이 현상에 대해서 어, 얘기를 더 해볼 거리가 다행히 있었네요. 원래는 기득권 이었을 거라 스스로를 오해할 만한 사람들을 끌고 갈 어떤 목자에 음, 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거 없어요. 싸가지 없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말을 계속하고, 그럼 됩니다. 그러면 뭐 미국 모의고 당선도 되더만요. 내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는 나성인이 뜻없이 재미있는 <laughs> 이야기를 준비하지. 걸어서 동네 속으로 어, 3시 내 고향, 으로 <laughs> 준비한 나성통신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이팬데믹이 조금씩 인류의 저항에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그 먼데 있는 친척들이 자꾸 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죠 나성이라고요 윤세민 리스트하고 <laughs> 유승 피디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417회 토요일 순서에서 만나요 내일 봬요 XSFM입니다